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DDP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 2024 디자인 론칭페어에서 두 개의 베스트 디자인상은 물론이고 베스트 시민상까지 이렇게 다관왕을 받으신 디자이너분들의 작업실을 직접 와봤는데요,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다관왕을 할 수 있었는지 디자인 비결과 철학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스톡3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두 분 베스트 디자인상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모듈형 조명 내에 들어갈 부품 사이즈 좀 체크해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수상받은 그 작품의 부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오면서부터 생각했는데 스톡슬의 뜻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스톡슬의 뜻은 S2XL인데요. 네. 그 다양한 이제 스케일을 가진 어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자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S부터 XL까지.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방식은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크게 역할이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각자의 역할이 따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부터 너무 예술적이고 멋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조명을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방산시장 인근이더라고요, 여기가. 네. 특별히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방산시장 주변에 이제 을지로의 어떤 뭐 다양한 그 재료 판매 업체나 아니면은 뭐 가공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좀 가까이 있으면서 저희 이제 디자인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거기서 이제 거리로 좀 얻으려고. 협력 업체가 좀 가까우니까. 네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구경은 해봤지만 이 조명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 제품은 MML이라고 모듈 미니 라이트인데요. 저희랑 같이 협업한 바실러티의 BS 시리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그 BS 시리즈가 덕층이 되는 선반이거든요. 사이즈가 작은 그런 조명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직육면체의 형태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요철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양하게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요거 하나로도 인테리어가 뭔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인데 딱 다 보이는 이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투명하게 하자고 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그 케이스는 굉장히 모던하고 뭐 직각이나 어떤 수직적인 요소가 있어서 깔끔한 네. 반면에 안에는 어떤 부품들이 그대로 투명해서 이제 드러나서 기계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반된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이 뭘까요? 이 제품은 모스케이프라고 해서요. 모스 이끼랑 그 다음에 스케이프 어떤 지형이라고 하는 거를 합친 이제 저희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얘기하면은 어떤 이끼 화분인데 네. 이것도 어떤 모듈형으로 설계를 돼가지고 이제 육각형에 맞춰서 이제 뭐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에는 저희가 이끼가 좀 잘 크기 위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형을 만든 거여서 과학적인 원리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육각형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품도 데스크테리어로 사용하실 때 무한히 확장 가능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벽에다가 이제 걸었을 때 무한히 확장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끼 키우기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데 이걸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데스크테리어로 자주 쓰는 이유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식물이니까 그
조금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쓴 비단잎기 같은 경우에는 말라도 이게 아예 고사하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어서요. 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분무기로 뿌려주시기만 해도 얘가 계속 잘 자라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좀 이끼의 특성을 좀 고려를 했어요. 살짝 DDP가 생각나는 디자인인데 고려를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지형처럼 파라미터만 조절하면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의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데스크 테리어가 가능한 장점이 많은 이키우기. 그리고 아까부터 존재감이 엄청난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까 제가 조립하는 걸 직접 봤었는데 여러 개 쌓여있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의 양식 중에 브루탈리즘 건축이라고 좀 러프한 그런 느낌을 나는 그런 건축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네. 저희가 모티브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적층으로 가능한 수틀인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는 적층된 수틀을 하나씩 이제 뽑아서 그래서 앉아서 이제 같이 조금 어울릴 수 있고 사람들이 간 뒤에는 다시 이제 이 수틀들을 적층을 해서 어떤 오브제적인 조명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저희가 의도를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네. 조명이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품들이 디자인 론칭 페어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입니다.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 이번에 네 개를 충포했었는데 우수 작품으로만 선정된 게 조명이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어떤 금속 가공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옆에서 매일 있었거든요. 지켜보면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저희가 추후에 디자인을 할 때도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운 점이 많이 있고. 페이퍼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물성을 파악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페이퍼팝 측에서 뭐 샘플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구조적으로 뭐 해결 방안을 되게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재료라고 하는 거가 고유의 물성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로 작업한다고 하면은 그 물성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료가 가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조 기업에서 그런 것들의 노하우를 받으면서 제조 기업이기도 하지만 선배 디자이너시기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어떤 도움을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거의 한 팀처럼 진짜 거의 매주 보면서 작업을 했어가지고 재밌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론칭 페어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다른 디자이너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스톡스이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 페어에 참여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일단 저희의 그 디자인을 하려고 한 그 다양한 스케일의 어떤 물건들에 한번 충실해 보자 해서 이제 제품을 어떤 S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작은 네. 사이즈를 가진 거로 보고 이제 먼저 도전을 했고 이제 저희가 점점 더 많은 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XL이 되면은 아마 이제 건축이겠죠. 아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차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는 어떤 공공 디자인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있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어떤 모듈화적인 거를 고려해서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거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S부터 건축물 S라지까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소비자분들이 꼭 두 디자이너님들의 의미와 이야기를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작업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심사위원과 시민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유를 완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디자인 론칭 페어는 디자이너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조기업의 기술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분의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DDP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